울산과학기술원이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 개발에 나섭니다. 울산과기원은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유루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루프의 최고 속도는 시속 1200km로 KTX보다 4배 빠릅니다. 직선 거리로 325km 정도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6분 만에 갈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으로 캡슐 형태의 고속 열차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으로 2013년 8월 앨런 머스크가 제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열차는 튜브 안에서 공중에 뜬채 이동하게 되는데 열차가 뜰수 있도록 자기부상 방식이 도입됩니다. 좌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한 자기부상 방식은 전력 공급량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울산과기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터널 상부에 태양 전지를 설치하는 등 전력 공급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5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14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됩니다.